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놀이를 하러 왔습니다. 진짜 올 여름은 여기서 물놀이를 할 만큼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인데 가면은 구명조끼를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무조건 빌리고 우리가 수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만 쓰고 이렇게 예.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구명조끼를 빌릴 때는 명부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만 적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사람이 많이 잘 안 오는 곳이거든요. 차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끝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기가 쉬워요. 비밀 루트예요. 비밀 루트. 굉장히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글로에 들어갈게요. 이게 돌을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사륜차가 들어온 걸 추천드려요. 여기 보이죠? 여기 길. 차량이 흔들리니까 카메라도 같이 흔들립니다. 자, 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놀이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튜브 타기가 너무 좋아요. 저쪽 앞쪽에서는 되게 너무 깊기만 하고 물놀이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구명조끼만 착용하고 폭이 짧아서 놀기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물놀이하기 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시원하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는데 저쪽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 뒤쪽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네, 여러분들께서 캠핑을 이용하고 싶으면 저쪽에서 캠핑을 이용하시고 이 앞쪽으로 나오시면 물놀이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역에 가장 재밌는 놀이가 있는데요. 그 놀이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튜브는 당연히 물놀이에서 필수겠죠. 오늘 올라가서 저기 보시게 되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기서부터 타고 내려올 겁니다. 물이 여기까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진정한 물놀이하는 장소가 되겠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 물살로 가봅니다. 물살 있는 대로. 간다, 간다. 빨라져, 빨라져. 나도 빨리 가면 어떡해? 빨라져, 빨라져. 이게 물 튜브를 타고 자연을 내려가는 이런 느낌. 이게 진국 아니겠습니까? 좋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강 끝까지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튜브 타고 가자! 와, 또 내려간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겠는데.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되게 안전해요 여기. 아,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이게 금융조끼만 있어도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아, 금강상도 식후경, 물놀이 후 라면, 오뚜기 지은 라면. 이게 광고를 찍고 싶은데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아주 아쉽습니다.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놀이를 너무 많이 했더니 라면이 너무 땡겨요. 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라면에 상추를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상추도 다 넣어진 다음에 와, 진짜 맛있어. 국물 국물. 아, 좋다. 아. 오, 너무 좋아.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가자.